네, 저희는 산소유 밴드라는 팀이고요. 대중국악이라는 장르를 하는 팀입니다. 네, 다들 아마 저희가 연주하는 곡들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각자 아는 노래가 나오신다면 편하게 따라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되게 밝아서 너무 눈이 부시네요. 저희 계속 네, 한 곡 할 때마다 가야금 조율을 해야 돼서. 네, 저희 팀이 산수유 밴드인 이유는, 여러분 산수유 열매 아시나요? 네, 그래서 산수유 밴드입니다. 다들 아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네, 네. 네, 다음 곡 Can't Take My Eyes Off You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특집이죠? 네. 아직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가톨릭 센터에서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아닌가 봐요. 아닌가 아니군요. 저희가 어쨌든 청춘마이크 시너지 공연을 다니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평소 때 안 가본 울산 호계역도 가보고 굉장히 예뻤어요. 이제 그런 어떤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분들과의 만남, 그리고 이제 저희 음악을 잘 들어주시는 교양 있으신 분들과의 만남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예. 아, 예. 굉장히 교양 있으신 분이 또 계시네요. 진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렇게 교양 있으신 관객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재미나게 연주하고 다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BGM 좀 깔아주시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악을 좋아해서 12월 22일이 동지더라고요. 네, 여러분 팥죽 잘 챙겨 드시고 네, 동지달에 모든 액들 다 날려셔서 그렇죠. 2022년 새로운 한 해 좋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벽사진경이라고 아시나요? 예, 나쁜 것은 쫓고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자는 그런 예, 벽사진경의 의미가 이제 송구영신과 비슷하죠. 예, 벽사진경이란 말 맞습니다. 동지 때 주로 쓰는 말인데요. 예, 빨간색 홍등이라든가 빨간색 이런 음식을 먹는 날이에요. 그래서 팥죽을 그래서 빨간색이라서 먹는 겁니다, 여러분. 새알이 맛있다고 새알을 많이 드시지 말고요. 예, 팥을 많이 드시면 귀신을 쫓고 이제 좋은 신을 불러드리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요. 예, 크리스마스 또 좋지만 예, 우리네 명절 동지 꼭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회식 풍속. 네, 오늘 청춘 마이크 시너지 마지막 공연인데요. 예, 마지막으로 삼행시 한번 해주시죠. 마지막 산청춘 마이크 시너지 공연입니다. 지 지금 이 진짜 마지막 공연입니다. 네, 막? 막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후! 역시 저희가 이제 공연 때마다 이제 제가 아무거나 던져주면 저 친구가 즉흥으로 하는 걸 하다 보니까 많이 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신나는 걸로 하는 게 안 될까 친구들? 이제 좀 우리 신나는 걸로 한번 땡기고 집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연말 되세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네 그러세요. 안녕히 계세요.